정부가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마스크 구입은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도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마스크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고 중복 구매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자, 대책이 뭡니까? 네, 당정청은 우선 마스크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고 주말 생산까지 독려해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약국에서 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마스크를 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약국 전산 시스템을 통해 구매자의 신분증을 조회하고 중복 구매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여러 약국을 돌면서 마스크를 필요 이상으로 사는 걸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이외 다른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만 해도 수백만 장의 공적 마스크가 풀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면 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식약처는 오늘 하루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가 541만 5천 개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약국으로 공급된 마스크는 총 241만 5천 개로 가장 많고 이어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100만 개, 우체국에는 총 70만 개가 공급됐습니다. 마스크를 사시려는 분들이라면 가장 공급량이 많은 약국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경북지역에도 총 70만 개가 특별 공급됐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